우수석이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수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단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거론하고 싶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잠깐 다른 내용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014년 4월 30일 날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김시곤에게 전화해서 뉴스에 교체를 요구했고, 실제로 그래서 심야 뉴스에서 빠진 바 있었고, 이런 내용이 김전 국장에 의해서 폭로가 됐었고, 특히 녹음 파일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 6월 28일 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 방송법 위반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이러한 고발권은 3개월 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20일 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바로 딴 사람도 아닌 장관께 어떻게 할 계획이냐? 라고 질문을 하자 장관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 감독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 국감을 하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장관께서 특별히 뭐라고 하신 바가 있냐? 답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답변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아무것도 하신 게 없더군요. 대정부 질문 했을 때온 국민 앞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대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장관께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검 형사부장이 저한테 거짓말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 제가 거듭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형사부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보통 대검이나 검찰의 장관의 지시사항 전달은 검찰국장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예. 이 사안도 검찰국장을 통해서 지난번 국회에서 답변 드렸던 것 같은 내용의 지시를 검찰국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대검 쪽에서 질문했을 때,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대검의 형사부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것밖에 없다고 얘기했고, 대검 형사부장한테는 특별히 장관한테 들은 얘기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럼 서울중앙지검장한테는 왜 검찰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고 대검 형사부장이 얘기를 해서 들었다고, 그거밖에 없었다고 얘기했고, 대검 형사부장은 특별히 장관한테 들은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장관이 대검 형사부장이나 자, 서울중앙검사장에 직접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검을 그러면 통해서 검찰국장을 통해서 대검에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은 형사부장의 어떤 언급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잘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지시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히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죠. 이정현 당대표 소환했습니까? 아직 뭐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자, 있습니다. 녹취록이 다 공개됐고 온 국민이 그 녹음 파일을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대표 소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야당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감하게 기소하고, 여당 당대표의 경우에는 국가기구인 세월호 특조위가 고발하고, 그 증거가 되는 녹취록이 다 공개돼도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철도 파업 관련돼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날 국무조정실이 주재한 철도 파업 관련 대책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서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있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 문건에는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려지가 있어서 불법성 여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인 29일 날 환노위 국감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 공공부문 파업에 돌입한 모든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조정 대상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다라고
라고 밝혔습니다. 자, 법무부의 애초에 입장도 이 불법성 여부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했고, 그 이틀 뒤인 판노위 국감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든 조정 절차 거쳤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날 갑자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파업 주동자를 신속하게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철도공사가 고소한 19명에 대해서 사법 처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29일 환노위 국감에서 중노위가 얘기했던 거 들으신 적 있어요? 모든 조정 절차를 거쳤다라고 중노위가 입장 밝혔던 거 확인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중노위나 지금 법무부 애초의 입장에서는 이 파업은 불법 파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파업을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철도공사가 고소한 19명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오히려 정부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그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여러 부처에서 모여서 실무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회의는 실무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노의 결정을 지금 정면으로 네.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가. 현재 그런데 이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는 불법 여부 등에 대해서 그 수사가 진행되거나 수사가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법적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럼 법무부는 이 철도 파업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릴 단계가 아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 검토하고 있다. 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단순히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사법 처리 신속하게 사법 처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 를 종료를 해야만 그 사안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파업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그런 입장을 냈던 것은 사실과 다르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사법 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한 적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아마 저기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